예, 단독 보도 하나 전해드립니다. 두 달 전 정부는 1조 원을 들여 치매 연구를 주도할 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의 무긴휘 예, 서울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무긴휘 위원장이 치매약 회사의 설립자이자 최대 주주여서 논란이 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유혜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열린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 워크숍. 앞으로 10년 동안 1조 원을 들여 국가적으로 지원할 치매연구 분야를 논의하고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TV조선이 입수한 보고서를 보면 혁신형 치매진단, 특히 혈액기반 치매 조기진단이 중요 연구과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을 가진 국내 회사는 네 곳입니다. 그중 하나인 메디프로는 치매연구개발위원회에 무기님 위원장이 설립했고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1999년에 그 김대중 정부 때 랩벤처로 제가 만들었어요. 3대 주주는 묵 위원장의 남편. 묵 위원장의 시누이도 7,000주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누이 자기도 주를 좀 주면 안 되냐. 그래서 조금 줬었고 얼마 없어요. 묵 위원장의 오빠가 3월 말까지 최대 주주였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가족 회사지만 묵 위원장은 검증된 회사라고 메디프론을 소개했습니다. 알츠하이머하고 통증을 주로 하고 있고 해외 라이센싱을 몇 번을 크게 했어요. 네. 최대 주주가 아니냐고 하자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저는 이사도 아니고 경영에도 전혀 관여 안 하고 그러는데 복지부는 묵 위원장이 치매약 회사 최대 주주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주식 보유 자체보다 주식 보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국가 펀드를 설정한다고 할 때 어떤 이익은 주식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저도 공개를 하는 게 서로 좋지 않나. TV조선 유혜림입니다.